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수술할 때 자가근을 사용하고 타가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데 자가근 중에서도 슬개건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슬개근이란 건 앞쪽에 있는 슬개 골 밑에 있는 힘줄이죠. 파텔라 텐던이라 부르고요. 이거의 장점은 고정 부위에 조기 흡수가 될수 있고 조기 인장 강도가 우수하고 빠른 모션이 가능하고 짧은 임모빌라이제이션의 기간으로 빠른 처리 가능하다. 그리고요, 2차 안정화 구조물이 이완되어 있는 만성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도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요, 슬개근을 이용한 자가근 재건술의 단점은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그리고 수술 절개 부위가 크다는 것과 슬개근을 떼기 때문에 앞쪽을 아무래도 뗀 부위가 아프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부족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슬개골이 빠지는 경우죠. 슬개골 탈구, 아탈구의 경우, 슬개골 전방 통증이 있는 경우, 슬개건이 작은 경우, 슬개건염이 있는 경우, 무릎을 자주 꿇는 사람, 점프 운동이 많은 운동선수에서는 슬개근을 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앞쪽 통증에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슬개근을 떼는 것은 최근에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햄스트링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햄스트링은 2차 안정화 구조물의 손상이 없는 급성에서 많이 쓰이고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 손상 환자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자가근입니다. 무릎을 사용하는 직업의 종사자에서 어울리고 점프를 많이 하는 운동선수, 농구, 축구, 배구 선수에 적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햄스트링이 중요한 그런 버텨주는 운동들이 있죠. 그런 축구 중에서도 뒤를 버텨주는 운동이 많이 하고 그리고 씨름, 유도, 레슬링 같은 경우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